자, 아이코캠의 대안주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부품 납품처를 확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주 중에 하나인 DIC를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이 흐름, 여기에서 돋보일 수 있는 기아를 오히려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 한 분 주셨습니다. DIC와 기아, 과연 어떤 종목이 더 대안주로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인 DIC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김민수 대표님, 그럼 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뭔가 실적이 괜찮은 그런 종목일까요? 네, 리비안보단 테슬라가 먼저다. 네. 네, 이렇게 보게 되면 테슬라에 공급을 하면서 실적이 변하고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회사는 동력 전달 장치죠. 이쪽에 기어와 쉐프트, 이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 쪽인데, 네, 과거 농기계 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부분 쪽으로 확대를 한 상황들인데, 특히 국내 지게차라고 그러죠. 네. 3대 메이커의 중요한 부품 트랜스미션, 이쪽을 공급하면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들도 눈길이 끌고 있고요. 네. 또 소형 택배 전기차도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게차, 택배차, 약간 물류 쪽이죠. 온라인 커머스가 확대되면서 또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감속기 기어나 쉬프트 부품이 테슬라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만 개, 100억 규모, 솔직히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이게 시작으로 점점 더 확대가 되는 흐름들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현대차의 전기차 쪽으로도 납품하면서 실적이 변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간 실적으로는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계속 악화되는 추세가 나오다가 올해 상반기부터 실적이 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225억대로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이 추세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올해 적어도 한 400억대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총이 2000억대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부품주의 대부분의 흐름들도 지금 거의 직전 저점대에서 간당간당한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출하량과 관련된 쪽에서 고민이 많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출하량이 변화하면서 자동차 회사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찾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쪽에서 출하량 중심의 변화를 계속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DIC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테슬라 쪽에도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실적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동차의 시장, 대형 메이커들의 판매가 좀 늘어나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DIC를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뭐 거기에 부합하는 걸까요? 임순재 대표님이 대형 자동차 업체 기아를 오히려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뭐 일단 뭐 부품 관련 쪽도 뭐 중요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마 가격 탄력성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단이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완성차에서 출하를 못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뭐 부품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상승이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감안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아를 갖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 뭐 상반기 실적이 좋다는 건 뭐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전기차와 친환경차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 최근 들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뭐 지금 뭐 SUV 관련된 차량의 이제 판매량이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월에서 8월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스포티지 같은 경우 6만 6천 대, 그다음에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 6만 1000대, 소런토도 이제 5만 8천 대인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SUV가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또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면서 관련된 또 이제 친환경된 부분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전기차 EV가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달에 지금 국내 출고된 게 이제 1900대 정도 지금 출고가 됐는데요. 아마 10월부터는 유럽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현재 유럽 내에 지금 각종 자동차 매체에서 지금 상당히 높은 관심하고 호평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더불어 유럽 내 20개국에 한 7300대가 지금 사전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출시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전 예약이 되어 있고요. 출시가 된 이후에 뭐 진짜 물량을 보고 실물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관심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돌아다니는 걸 한번 봤는데 뭐 디자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세련되고 이쁘기 때문에 아마 유럽 사람들도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전기 트럭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그렇죠.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리비안도 뭐 나오는 게 전기 픽업 트럭인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픽업보다는 그냥 일반 전기 트럭이 좀 더 수요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 전기 트럭인 봉고 3 EV가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한 5,250대가 팔렸고요. 작년 대비 한 2.3배 정도 이제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금 판매량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내년 4월부터 전기 트럭이 아니면 그 저 화물차로 운수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물차도 아마 전기 트럭으로 많이 바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일단 기아 전기 트럭으로 일단 도입을 이제 확정이 됐고요. 일부 이제 조금씩 배송 차량을 전환하는 걸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관련된 부분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기아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하게 그 뭐 움직이는 그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제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목적의 이제 그런 이제 운반 체계에 관련돼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뭐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기아를 선정을 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EV6도 그렇고 기존의 차량도 잘 팔리고 있고 전기 트럭도 역시 길거리에 다니다 보니 최근에 화물차가 전기차인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가치까지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바로 임순재 대표님께 일단 가격 전략을 먼저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뭐 현대차도 그렇지만 기아도 그렇고 이런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네, 예, 주가가 네. 어떻게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재미가 없던 건 아까 이제 김윤수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생산량이 좀 들쭉날쭉하다라는 게 가장 네. 큰 원인 아닌가 싶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옆으로 좀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7만 한 5천 원대에서 9만 원대에 지금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박스권의 하단 근처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8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 뭐 지금 8만 원 이하 가격대에서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목표 가격은 고점 박스권의 이제 고점 수준인 9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박스권 하단인 7만 4천 원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 주셨고요. 다음은 김민수 대표님의 DIC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패턴이 직전 저점 때는 이탈을 안 할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또 빠르게 올라갈 상황의 거래량은 아직 안 보인다라는 쪽에서 일단 약간 대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5,400원대 밑에서는 저점 매수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목표가보다 중요한 게 손절 것 같고요. 한 네. 4,900원대 정도가 이탈됐었을 때는 조금 더 위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되 그래도 한번 일어서기 시작하게 되면 직전 고점 때 6,500원대 정도는 충분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말씀드렸던 자동차주의 대표주의 변화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DIC는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고 가자라는 의견 가격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대안주 두 가지 기아와 DIC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